뭐지, 저 꼴뚜기는 뭐지? 막 이랬었어. 그렇게 해서 먹었을 때가 하루 2리터 생수 수분량과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자꾸 이러고 있었어. 이러고 있으면 아우라가 생겨요? 안 생기잖아, 이러고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웨이랜드 여러분, 웨이입니다. 오늘은 연예인들이 허면발을 잘 받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이거에 대해서 경험이 저도 있어요. 예전에 데뷔 초때 나는 왜 이렇게 허면발이 안 받지? 이런 고민을 저도 항상 했었던 것 같아요. 그 고민은 아직도 있는데, 그래도 카메라 마사지를 받은 이유로 어느 정도 이제 만족을 하는 것 같아요. 카메라 빨 저도 많은 고민과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경험자로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 비법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꾸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하면은 확실히 차이가 난다 하는 것들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로는 가장 기본이면서도 많은 분들이 간과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바로 피부예요, 피부. 요즘 카메라가 워낙 좋잖아요.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피부 관리를 진짜 연예인들이 열심히 해요. 연예인 샵에 가면은 기초를 정말 열심히 발라주거든요. 그리고 베이스를 진짜 공들여서 해요. 근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피부가 예뻐야 제일 잘 나오기 때문에 특히 막 김태희, 전지현, 송혜교 이런 분들 보면은 다른 데막 화장 많이 안 해도 되게 예쁘시잖아요. 그 이유가 그분들도 피부 화장에 되게 많이 공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진짜 많이 하는 게물 많이 먹는 거, 그리고 뭐잠 많이 자는 것들, 뭐 그렇게 여러 가지 관리들을 하잖아요. 저는 진짜 물을 잘안 먹거든요. 최근에 또 제가 또막 자극을 받은 거예요. 아, 나도 피부 관리 또 다시 해야지 하다가 물 마시는 거 너무 힘들고 전또그 특유의 물 비린내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방법을 찾은 게 있어요. 이쯤에서 제가 광고 하나 가질게요. 아, 왜냐면 제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했는데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광고를 하기로 했어요. 물 많이 안 마시는 분들한테 너무 좋은,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거거든요? 짜잔, 이거고. 제가 이제 이거 먹고 있는 거예요. 바로 슈퍼레시피 포 우먼입니다. 이거는 먹는 수분 크림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알약처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제가 또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해줘야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좋은 꿀팁을 또 앞으로 많이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먹을 때두 개씩 먹고 하루에 이제 두 번씩 해서 총네 개를 먹는데 이렇게 해서 네 알을 먹으면 히알루론산 하루 권장 섭취량을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루 2리터 물 먹기 이런 거막 많이 하잖아요. 연예인분들 많이 하고 저 도전해봤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먹었을 때가 하루 2리터 생수 수분량과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말 듣고 제일 이렇게 딱 땡겼거든요. 왜냐면은 그 2리터 먹는 게 너무 힘드니까 네 알로 먹으면 그걸 채울 수 있으니까 전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 이걸 먹은 지두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제 속 건조가 딱 잡히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물을 막 챙겨 먹지 않아도 되니까 되게 마음이 편해서 그런 건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아침마다 되게 놀래요,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물 마시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거 하나면 되고 이제 물을 막 챙겨서 마실 필요가 없는 게난 너무 좋더라고. 아침마다 아, 나물 먹어야지 이러면서 막 챙기거든요, 하나씩 생수. 그래놓고서 하나도 안 먹어도 내 차에 생수 막 이렇게 있어요, 진짜로. 성분에 보라지종 자유, 단마리 놀렌산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20, 30대 월경전 증후군에 좋다고 그러고요. 40, 50대 갱년기에 도움을 준대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저도 엄마한테 선물을 줬는데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선물 주는 거에도 딱인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때 우리 하나씩 장만하자, 엄마. 어머니한테 들으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도 속땡김, 이런 건조한 게 유전이어가지고 요거를 먹으면 이 속땡김 확 잡아주니까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슈퍼레시피 포우먼. 이거 진짜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피부에 그늘진 부분 같은 게 있으면 되게 안 좋아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 관리도 중요하지만 뭐라도 이제 얼굴이 굴곡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 팔자는 들어가고 눈 밑은 꺼지고. 왜 연예인들 보면은 스태프들이 와가지고 계속 수정 봐주잖아요. 그게 제일 많이 하는 부분이 여기거든요. 엄청 그 퍼프나 이런 브러쉬로 계속 여기를 이렇게 해줘요. 연예인들은 화면이 예뻐 보일 수밖에 없죠. 카메라 불 꺼지면 계속 수정을 봐주는 거야. 그래서 비하인드 씬 같은 거 보면은 계속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막 잡히는 거 알죠? 그 다음에 이것도 좀 기본적인 건데 당연히 치아. 치아는 진짜 연예인분들 데뷔하면은 꼭 관리를 해주는 것 같아요. 특히 미백 같은 거. 제가 치아가 누렇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연예인분들이 워낙 하얘니까 나는 생각을 못 했는데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가지고 했어. 근데 하니까 훨씬 예뻐 보이더라고. 작은 디테일한 거 하나하나 다 관리해요. 뭐 하다못해 먼지가 묻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뭐 눈곱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관리를 해주면 확 달라져요. 얼굴 깔끔해지고 환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차이? 두 번째는 이것도 좀 중요한 부분인데 바로 얼굴 대칭입니다. 얼굴 대칭이 맞아야
카메라에 편안해 보이고 잘 나와요. 되게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카메라에만 비치면 얼굴 대칭이 안 맞아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카메라가 아무래도 그런 것도 더 부각되게 실제적으로 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예인분들이 어메이징하게 미친 듯이 막 이렇게 막 예쁘게 생기거나 막 그렇지는 않은데 화면이 예쁘게 나오는 이유는 대칭이 잘 맞아서 그래요. 좌우 대칭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턱 예를 들어서 광대 이렇게. 근데 그거 말고도 이러고 뭐라 그러지? 위아래 높낮이 대칭도 있어요. 요게 안 맞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요건 어떻게 수술 안 되거든? 이런 수술은 없잖아. 뭐 이거를 자를 수도 없고. 아니 그렇다. 이거 자를 수도 없고. 그래서 메이크업으로 보완을 한다던가 이제 보톡스 같은 거를 보완을 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좀 심하진 않지만 눈썹이 보면은 이렇게 살짝 올라가 있었어요. 저도 몰랐어. 저도 이제 카메라에 계속 비춰지면서 안 사실이에요. 이걸 메이크업을 보완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눈썹을 여기보다 더 밑으로 그리는 거지 일부러. 그 위를 더 깎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다가 여기를 보톡스를 이렇게 한쪽을 맞는 거야. 그럼 이게 내려가요. 아, 왜 여기가 올라갔을까? 막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연예인분들이 얼굴에 대해서 고민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게 그거야. 화면에 보여지는 게 내 얼굴이니까 내 얼굴 왜 이렇게 나왔지? 이렇게 나왔지? 하니까 그게 이제 그 과정들이 다 모여서 카메라 마사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 차이가 아니라 이런 차이도 있어요.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입체감 차이. 또 그런 것도 있다, 좌우로. 여기가 더 나은 사람이 있고 여기가 더 나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차이도 있어요. 특히 배우분들은 막 연기할 때 여기서도 비치고 저기서도 비치고 뭐 아이돌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도 비치고 막 어느 각도에서는 다 예뻐 보여야 되고 대칭이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저는 이제 실용음악과를 나왔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카메라 그래도 좀 비춰졌었잖아요. 제가 노래를 부르는데 이쪽으로 입만 움직이는 거예요. 이러다가 제 얼굴 짝짝이 될 것 같은 거지. 그래서 일부러 여기 근육을 좀 쓰는 연습을 했어요. 처음에 진짜 불편했거든요. 근데 나 지금은 여기가 진짜 편해. 그리고 오히려 요즘 영상 보니까 여기를 더 올리더라고요. 부작용이야. 여기 이제 더 올라가게 생겼어. 이제 다시 연습할게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붓기 관리예요. 카메라를 생각 안 했을 때는 사실 내가 오늘 그렇게 부었나? 안 부었나? 이거 잘 몰라요. 근데 카메라에 또 얼굴 부은 날은 진짜 또 부각돼 보여요. 뭐 아이유님 같은 경우는 중요한 촬영이나 뭐 컴백할 때는 진짜 안 드시잖아요. 그게 얼굴이 잘 붙는 체질일수록 그렇거든요. 그 자기만의 어울리는 그 방법들을 찾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연구를 하면서.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요건 제가 넣을까 말까 고민했는데 그래도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바로 자세예요. 근데 저는 자세가 생각보다 되게 이렇게 좀 구부정해. 이게 너무 편해가지고 예전에 데뷔 초인가? 저 혼자 이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많은 연예인분들 사이에서. 근데 나만 너무 못생기게 나온 거야. 뭐지 저 꼴뚜기는 뭐지? 막 이랬었어. 그러니까 다른 분들 다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나만 이렇게 막 너무 편하게 이러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나한테만 아우라, 봐봐 이러고 있어. 아우라가 생겨요? 안 생기잖아 이러고 있으니까. 예능도 보면은 패널들이 있는 것들 있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되게 거기서 저기서 구경만 하고 되게 재밌겠다 이 생각했거든요. 그 진짜 착각이에요. 진짜 힘들어요. 가서 계속 허리 꼬꼬피고 우와 계속 막 이래야 돼. 근데 나는 그게 그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특히 시상식 때도 가서 막 계속 막 즐겨줘야 되지. 물론 이거 진심으로 즐기는 거긴 하지만 솔직히 실제로는 막 이러면서 막 즐기고 싶거든. 막 허리 꼬부정해가지고. 근데 계속 이렇게 허리 꼿꼿이 펴야 되고. 저는 그 몇 시간 내내 헬멧까지 쓰고 있었다니까. 연예인들 보면은 아우라가 다르잖아요. 그런 게 이런 자세 같은 거에서부터 다른 것 같아. 왜냐면 이것도 습관이거든? 처음엔 잘 안 돼요. 나도 까먹고 다시 이렇게 다시 하게 되고. 자세 중에 그것도 있어요. 두턱. 저는 예전에 나도 모르게 자꾸 이러고 있었어. 진짜로. 근데 나는 이렇게 하니까 두턱이 생기더라고. 저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제가 두턱이라고 엄청 놀림을 받았어요. 커가면서 이런 나한테 맞는 편한 자세를 하면서 나쁜 습관들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 다 내가 평소엔 모르지만 카메라에선 다 그게 잡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헤어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뭐 다 다른 것 같은데 바로 뽕이에요, 뽕. 두상 구조에 따라서 뒤가 굉장히 평평하신 분이 있고 뭐 여기가 되게 평평하신 분이 있고 머리 숱이 없어서 막 되게 달라붙으신 분이 있고 되게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보완을 해주는 거예요. 보통 어떤 걸 많이 하냐면 옆에를 이렇게 좀 살짝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가 좀 뽕이 생기면서 얼굴이 좀 작아 보이는 효과 요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이렉트라는 고데기가 있어요. 약간 지그지그지그지그지 생긴 거 요거를 안쪽에 이렇게 턱 찝어주면은 볼륨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샵에서 제일 많이 하는 방법이에요. 그런 작은 차이들 때문에 굉장히 얼굴이 뭐 작아 보인다던가 두상 하나도 예뻐 보인다던가 그런 차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머리숱 같은 거. 그래서 연예인분들이 피스 많이 제가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남자분들도 드라마에서도 앞머리 피스 같은 거 앞머리숱 더 풍성해 보이게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헤어에도 엄청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은 연예인 화면빨 잘 받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조금이라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네, 여러분, 슈퍼 레시피 포함한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밑에 링크 걸어놓을 테니까 링크 클릭하셔서 제가 할인코드 받아왔거든요? 웨이랜드 영어로 입력하시면 20% 할인받으실 수 있다고 해요. 물 대신에 이거 드시면서 수분 꽉꽉 채우시길 바랄게요.